정말 귀한 동역자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허락하신 우리 김영걸 총회장님과 또 여러 관계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딱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89차 총회 그때 합동 통합 이렇게 59년에 분열된 이후에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통합 측 총회 장소에서 이 경건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제가 우리 통합 합동이 같이 가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숭실대학을 제가 섬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달 전에 장로교, 우리 통합 장로교 장로 수양회 하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동지의식을 느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지의식을 느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우선 좀 절박하고도 그 다음에 간절하고도 참 가슴 아리하는 뜨거움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시청 광화문 경복궁 서울역 그리고 서대문에서 종로까지 명실공히 한국교회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루는 기둥 같은 우리 통합측총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아시는 대로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 확대법,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이것은 우리가 악법이니까 우리가 철폐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가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골든타임으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느냐 사느냐 믿음 계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정체를 해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X젠더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캐나다에서 우리 교포 부모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가 무섭다고,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다, 둘 다 하고 싶다고, 둘 다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에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학교에서 얘기하면 그게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로,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제대로 믿음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합니다마는 세계 선교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을 위한 선교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잘해가지고 애들 막아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골든타임 놓치면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새까만 검은색을 칠해버리면 그냥 다시 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검은색 칠하고 다시 고치려고 흰색을 칠하면 흰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주일 예배 출석률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제
창조 질서대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최근에 피보험자 부양 이 모든 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시만 남아있는데 동성애 차별, 그 다음에 확대하는 이런 문제가 곧 1, 2년 내로 다 통과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 전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곧 전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안 된다고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소수인권을 빙자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혐오 발언이다. 혐오 발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동성애 확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다음 세대 믿음 계승을 제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지금 쇠퇴를 막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방치해버리면 민족적인 범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우리는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지금 어제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60대 후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총대들이 저보다 연습 많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는 좀 말년에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갖고 이번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저희들이 한국에 가면 같이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미국의 내슈빌 선언이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가지고 2017년도에 J.I. 테크라든지 그 다음 존 파이퍼 같은 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미 툴레이트 늦어버렸어요. 뭐 안 되는 거 미국도 이제는 유럽도 다 넘어갔고 캐나다는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고 미국도 지금 뭐 진짜 어렵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한번 한국교회와 같이 힘을 합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더 큰 범죄를 막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간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고맙습니다. 실례면 지시고 말면 제가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빨리 마쳐야 되는 내가 마음 입장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고신 측에서 결의를 해줬고 백석 총회가 결의를 해줬고 침례교도 동의를 해줬고 어저께 합동교단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총결의를 해가지고 10월 27일 날 다 참여하자. 만약에 우리 통합교단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주시면 거룩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저는 숭실대학교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동지식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창원 아닙니까? 이 마산 창원이 옛날에 됐나? 됐다! 여기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성경을 절대권위를 믿는 사람은 다 모이자.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다 모이자.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자.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자. 교회에 봉고차 있는 교회는 다 모이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힘쓸 때 우리 통합측 총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앞장서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